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방인아입니다. 제가 메가스터디 올라온 버문쌤 영상 속에서 미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버문쌤. 근데 도전해보면 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나 버문쌤 재밌는 미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형돈이와 대준이의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제가 또 아나운서 출신답게 멋지게 성공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원곡의 MR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했고, 대신 선생님이 좀 다른 비트의 음악으로 자,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전!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어느 날, 한라산, 사체 놓고 싶다며 나를 데려간 제주도에서. 저기서 돌하르마 코는 아들날 도라름 코인가, 엘레코라르마 코인가를 노래를 보며 난 애카 속 사진을 찢어버렸다. 너와 헤어지기로 힘들어하는 내게 박법박사님과 백법박박사님께서 차라리 상담당한 선생님, 전 선생님을 추천해주셨어. 이렇게 찾은 러브코치 상담당한 선생님, 전 선생님이 되게 말했어. 자기는 삼지공주찜을 좋아한다고. 이게 무슨 헛소린가 싶어 난 청소 홍잘떡이 좋다고 했지. 저는 눈남 속에 거울 살짝 좋은 척살같이 나져 있던 마음이 풍기다다다 성기다다다 녹아버렸다. 너로 인해 조장난 내 마음에 보일러. 지금부터 난 남방 방법 변경할 거야. 공감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내 몸에서 합성 착향 녹아날 때까지. 너랑 헤어진 후난 급한 선고 내 속에로 반지수냐에 만났어. 그녀는 가짜 공장장의 친구 좋아한 척살 외척살 시청 척살 쌈척살을 멀리 했어. 사진 속에 그 홍합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완반반 얘들아 얘들아 사랑하는 우리 고인이 지금은 힘든 거 너무나 잘 알지. 막막하고 외롭고 힘들고 짜증나지.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지. 나도 홍합과 완반반을 발휘했지. 그러니 너희들 너희들의 꿈의 길에 내가 항상 함께하지. 나랑 국어 공부 같이 해. 미션 성공. 자, 제가 이렇게 전달받은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날개 없는 천사 버무쌤 좀 고생은 했는데요. 재미있는 미션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죠? 잠시 힐링할 수 있었던 재밌었던 영상이었길 바라고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홍합과 완반빵. 저도 초심 잃지 않고 제 신념을 지키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수업하는 리나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션 전달해 드려야 되겠죠? 자, 미션의 주인공은 바로 수학에 빠지는 시간 하정민 선생님입니다. 제가 또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방언에 대한 미션을 드리려고 해요. 정민쌤, 혹시 맨도롱또또이라는 제주도 방언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 미션은 바로 정민쌤이 좋아하시는 맨도롱또또탄 음식 만들어 먹기입니다. 요즘 쿡방이 대세라잖아요. 선생님의 멋진 요리 실력 기대할게요. 마지막으로 제 강의도 그리고 리나 TV 알고 있죠? 리나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